히말라야에 산다는 전설의 설인 예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쉽게도 예티는 곰으로 밝혀졌지만 아주 먼 옛날에는 진짜 예티가 실존했다 하는데요. 바로 역사상 가장 큰 유인원으로 꼽히는 기간토피테쿠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기간토피테쿠스 블라키는 약 200만 년 전에 등장해 30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로 현재의 중국 남부에 서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그대로 거대한 유인원이라는 뜻의 이 녀석은 과거엔 300에서 500kg에 달하는 것으로 복원되었으나 현대 연구는 보다 보수적인 200에서 300kg 정도의 추정치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견된 모든 표본이 아래턱 일부와 치아에 불과해 크기 추산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합니다. 사실 녀석의 크기가 거대하다는 것도 따로 화석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아래턱과 치아의 비율을 토대로 신체의 크기를 계산했더니 다른 유인원보다 훨씬 크게 나와서입니다. 다만 부족한 골격과 달리 녀석의 치아는 정말 많은 수가 수집되었는데요. 1935년 아래쪽 어금니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중국 남부의 16개 지역에서 천여 개가 넘게 발견됐을 정도로 그 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 왜 이렇게 치아만 많이 발견되는 걸까요? 학자들은 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뼈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로 설치류의 먹이 활동을 꼽습니다. 그중 호저들은 긴 가시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동물들의 뼈를 갉아먹는데요. 단단한 범랑질로 덮인 치아는 먹을 수 없다 보니 방치되었고 덕분에 화석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악골 일부와 치아만 발견되었다 보니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9년에 녀석의 어금니에 대한 단백질 서열 분석이 실시되었고 기간토피테쿠스는 현대의 오랑우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녀석들의 마지막 공통 조상은 1200만 년 전에 갈라졌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고릴라나 오랑우탄처럼 기간토피테쿠스는 높은 성적 유형성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컷이 암컷보다 송곳니가 훨씬 컸으며 아래턱의 경우 유인원 중 가장 유형성이 높다 합니다. 이러한 높은 성적 유형성은 수컷 간의 치열한 경쟁을 의미할 수 있으나 송곳니의 돌출 정도를 고려하면 싸움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됐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추가로 기간토피테쿠스의 치아에 대한 탄소 동위원소 분석이 실시되었는데 분석 결과 녀석들은 질긴 섬유질이나 과일 등을 먹던 전형적인 초식 동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약 11%의 어금니에서 충치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과일이 녀석들의 식단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연구진들이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알아낸 것이 비단 녀석들의 식단만은 아닙니다. 범랑질의 산소 및 탄소 동위원소 분석은 녀석들이 매우 습하고 빽빽한 아열대 화렵수림에 살았음을 시사합니다. 녀석들은 꽤 오랜 시간을 존속했던 만큼 플라이스토세 중국 남부의 여러 환경 변화를 이겨냈는데요. 다양한 장비모, 사슴, 영양, 유인원, 검치호 등과 공존하며 이들이 멸종하는 와중에도 살아남았지만 약 30만 년 전에 있던 급격한 기후 변화로 주요 서식지가 남아하고 계절 장마 영향력의 증가, 전반적인 지역 냉각 등이 발생하자 이를 버티지 못하고 멸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까지 신비의 거대 유인원 기간토피테쿠스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그 명성과 달리 사실 우리가 녀석에 대해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연 녀석들은 정글북에 나오는 루이처럼 거대한 오랑우탄 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고릴라 정도의 크기지만 머리만 무척 컸던 동물일까요? 녀석들의 다른 부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동물의 크기와 생김새 추정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